눈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자산들 중 하나인 땅, 토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재화들 중 유일하게 그 고유한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영어로 보아도 real estate, 즉 진짜 자산이라는 의미를 지녔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땅의 경계를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게 된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과학 쿠키 오늘의 에피소드는 측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우리나라의 지적 측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태양계 내 생명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유일한 행성, 지구.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지구로부터 얻어낸 자원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토양,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땅으로부터 우리는 온갖 것들을 얻어냅니다. 먹을 것들을 얻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이외에도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얻어냅니다. 희소해서 또는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순수한 그 본연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땅은 문명의 등장 훨씬 이전부터 누군가의 부와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영토를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재해야만 했습니다. 지구의 표면이나 그 위 또는 아래에 있는 모든 대상물들의 기하학적 위치를 결정하여 이들의 물리적 현상이나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을 각각의 니즈에 맞춰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로 처리 그리고 분석하는 과학기술을 우리는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측량은 땅이라는 지구의 표면의 이미지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과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을 때 단순히 부의 분배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만 이야기했지만 이 측량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부의 분배만을 위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교통의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문화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치안은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까와 같은 전반적인 도시공학 환경 및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에도 이 측량이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여 문명을 만들고 이들 집단이 성장할수록 자연스레 측량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측량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곳은 나일 문명의 이집트, 황하 문명의 중국,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점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문명이 빠르게 등장했다고 알려진 즉 문명의 발상지들입니다. 이처럼 측량은 문명의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문명 모두 개개인이 소유한 땅의 크기를 측량하여 그 면적에 비례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객관적인 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길이 그리고 넓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죠. 문헌사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초의 길이의 단위는 기원전 2350년 전 이집트의 펠레아머스톤에 기록된 큐빗이라는 단위입니다. 여기서 큐빗은 파라오의 중지 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길이는 오늘날의 미터법 기준 약 523.5mm로 알려져 있습니다. 큐빗이 등장하는 펠레아머스톤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5년간의 나일강의 범람 수위를 측정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를 생각해보면 과연 여기에서 문명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고대 이집트는 오늘날의 사막 환경과는 다른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핵심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일강은 물이 풍부하여 농사를 짓기에 적당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대홍수 덕분에 상류로부터 미네랄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을 끌고 내려와주는 아주 중요한 수로의 역할을 했죠. 다만 이 나일강에도 문제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년 예외 없이 발생하는 범람이었죠. 한번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기껏 측량해둔 토지의 경계면들을 부수는 등의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나일강의 범람에 어떤 특정한 주기 또는 패턴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에 대해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홍수가 시작될 시기를 정확하게 사전에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홍수가 일어나고 있을 때 나일강의 범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홍수 이후 유실된 땅과 경계를 이전과 같이 복원, 그리고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들 중 바로 이 세 번째 문제, 유실된 땅과 경계를 다시 측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 있습니다. 기하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대 이집트가 기하학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측량술의 발달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약 450년경, 최초의 역사가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터키 지방 출신의 학자 헤로도투스는 이집트의 측량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소스토레스 왕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각형의 토지를 제비를 뽑아 나눠준 다음 농사를 짓게 하여 매년 세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홍수로 토지가 유실되면 땅의 주인은 곧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그러면 얼마만큼 토지가 유실되었는가를 측량하여 유실된 땅만큼의 세금은 빼고 나머지 땅의 세금만을 내게 했다. 이처럼 측량술은 합리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도 또 악재 때문에 발생한 억울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과거로부터 유의미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되면서 측량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혁신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배경을 맞이합니다. 봉건제도, 즉 영주가 소유한 공공사유지 개념으로부터 개인의 소유지로의 전환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대중의 관심사는 내가 소유한 땅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보다 잘 정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도 제작술, 군사 무기에 대한 요구, 항해술, 천문학의 발달이 괜히 이 시기에 주목받고 성장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땅에 대한 소유 및 구획, 이것이 앞선 학문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이들의 중심에는 측량술이 있었습니다. 봉건제의 몰락,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신대륙 발견, 곧 이은 항해술의 발달 및 서방국들의 패권욕, 또 망망대해 속 항해의 이정표를 제시할 천문학의 발달은 인간 이성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사분위, 삼각 측량 도구 등 수많은 측량기기들이 이 당시에 사용되었고 연구되고 개량되었습니다. 도구들의 개량은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측량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곧 서방 열강으로 하여금 정보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좋은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동양 문화권이 서양 과학기술 문명의 제국주의에 무기력하게 패퇴하게 된 맥락도 바로 이 측량술의 발달과 그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을 거치고 전기 문명의 도래 이후인 현대의 측량술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나 선박 등을 포함 개인의 승용차 위에서도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걸리는 시간마저 구해낼 수 있는 복합적인 정보 처리 및 측량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로 대표되는 GNSS는 기본이며 르네상스처럼 기계적인 측량 장치 없이도 현재 내가 지구 위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위도와 경도는 얼마인지를 모바일로 바로 알아낼 수 있죠. 그러니 토지의 조사와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오늘날의 측량사들의 장비는 더할 나위 없는 정밀함과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장비의 발달은 곧 측량술의 발달로 이어지듯 오늘날의 측량술은 매우 고도로 정교하고 정밀한 측량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측량은 그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개인 사유의 재산을 지키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았고 발전했고 이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우리들은 종종 이 측량의 중요성에 대해 잊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토지 매매 거래 건수를 비교해 볼 때 1년 만에 무려 약 220만 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매한 토지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경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량인 경계복원 측량을 제대로 이행하고 거래를 진행한 토지 거래의 건수는 전체 거래 대비 약 7.7%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이터는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 과학쿠키는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직접 방문해 관련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측량에 관련된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네. 왔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경계보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보건 측량이라 함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들을 지상에 복원하는 그런 측량을 경계보건 측량이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측량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진행하는 건가요? 이제 매매의 경우에 측량을 해보고 사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네. 않고 도면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만 보고 지금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산이 다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강이 보이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라고 이제 매매를 하고 나서 가지고 있다가 아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전원주택을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 하고 그래서 측량을 딱 하고 보니까 네. 내가 매매한 땅 안에 전주가 있다거나 다른 집이 침범돼 있다거나 네. 앞에 건물들이 쫙쫙쫙 올라가서 강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 도면만 봤을 때는 네, 강이 있는데 도면에는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침범해 있다거나 안에 네. 묘지가 있다거나 강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경계 측량을 꼭 한번 해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정확하게 이 땅이 어느 구획을 가지고 있는지랑 그 구획 안에 뭐가 없는지 네. 뭐가 또 있는지 이런 것들 네 가장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그 잘 부분. 보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두 푼이 아니죠.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큰 자본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 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 분할 측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분할 측량은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새로이 등록하는 그런 측량을 분할 측량이라고 하는데 땅 따먹기만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예, 예, 예. 되는 거군요. 지적도가 만들어진 것이 네. 일본 사람들 일제 강점기 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적도가 네.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이제 땅들이 크게 등록이 돼 있었던 땅들을 필요에 의해서 분할 측량을 계속 했다라는 말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 밀어버리고 구획 정리를 새로 해가지고 땅들을 예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이렇게 네모나고 예쁜 땅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들은 큰 땅을 다 사용하진 않으니까 매매의 목적으로 혹은 또 개발의 목적으로 분할 측량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할 측량은 가지고 있던 땅을 상속을 해야 되겠다, 매매를 해야 되겠다, 매매를 할 경우에 이 큰 땅을 다 팔기가 아깝거나 그만큼만 분할을 해서 이만큼은 저한테 파세요. 그럼 사는 자와 파는 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분할을 해서 그렇군요. 그 부분만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저희 왜 셀 분할이랑 셀 병합이 있듯이 네. 병합 측량도 있나요? 그렇죠. 병합 측량도 있죠. 병합 측량이 가장 그 좋은 예는 뭐냐면 네. 네모난 땅이 그 토지를 활용하기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네네네. 등록될 때부터 네모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양들이 못생긴 뭐 다각형의 네네네. 땅을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네. 네모나게 분할 측량을 해서 네. 서로 주고받고 하는 합병 조건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땅을 네. 직선으로 분할을 해서 네. 내가 줄 땅들은 주고 내가 받을 땅들은 받아가지고 직선으로 만드는 이렇게 해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네. 것이 합병 조건 분할 측량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굴곡을 매끄럽게 네네네네네. 그 마지막으로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적에 대한 현황을 측량하는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도에 혹은 임야도에 지상 구조물들을 표시해 드리는 그런 측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이 내 지적도에 어디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또는 내 땅에 전주가 들어와 있거나 아까처럼 네. 묘지가 들어와 있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전주와 뭐 묘지 이런 구조물들이 내 땅에 어디에 위치해서 들어와 있는지를 측량을 해서 아, 내 땅에 전주가 여기 있구나. 내 땅에 묘지가 여기 있구나. 그럼 이쪽으로 묘지를 더 활용해도 되겠구나. 지금 있는 묘지를 이전을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하수관이 여기 붙여져 있으니까 하수관을 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곳에 필요한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이런 측량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측량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 재산권이 관계되는 일입니다. 재산권이요? 그래서 나의 재산, 사유재산, 또 국가의 재산을 정확하게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경계보건 측량은 정확한 경계를 측량을 해서 그 경계 안에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분할 네. 측량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네. 현황 측량들은 아까 구조물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구조물들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측량들을 통틀어서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네. 이용하고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측량이 지적 측량이고 반드시 측량을 수행한 후에 행위를 해야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 측량을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를 객관적인 지표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던 인간의 기본 속성들 중 하나인 것임을 측정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들여다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개인의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구매하는 토지거래.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땅이 알고 봤더니 남의 땅이었다는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계보건 측량은 너무나 중요한 측량일 것입니다. 땅의 구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또는 땅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면 바로 이 경계보건 측량을 통해 해당 문제를 분명히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훗날 나의 자산을 마련하는 순간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과학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